네, 멀리 갈것 없이 한강공원에서 봄 날씨 즐기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사람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입니다. 갑자기 두 배로 늘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중간인 어제 오후, 한강공원의 잔디밭엔 다닥다닥 돗자리가 깔렸습니다. 시민들은 삼삼오오 치킨이며 피자, 라면 등을 나눠 먹으며 연휴를 즐깁니다. 오늘 아침 한강공원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45분입니다. 이렇게 밤사이 치우지 않고 간 배달음식과 과자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습니다. 잔디밭 위며 인공 수로까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미화원들이 쉴새 없이 쓸어담지만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 12시까지 계속 치워요. 오늘 아침 6시부터 3시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과 양화 한강공원 두 곳에서만 8톤이 넘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 아침엔 18톤이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한 3톤 봤다면 지금은 6톤 봐야죠. 날 좋으면 이제 확 늘죠. 실제로 지난 3월 165톤이던 한강공원 폐기물은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달엔 337톤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냄새도 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도 들어가고 똑같은 인원 갖고 더 많은 양을 치려니까 더 힘든 거죠. 넘쳐나는 쓰레기로 시민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자기가 쓴 쓰레기를 똑바로 안 치워가지고 다른 사람 돗자리까지 가는 게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넘어오면. 플라스틱이나 막 봉지, 젓가락 이런 거다 분리수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물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묻어 있으면 닦아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일상 회복과 함께 돌아온 쓰레기들로 한강공원은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